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번 시간에는 예, 썸네일에 보듯이 호프에 대해서 HOPE, 예, 하우징, 예, 그 다음에 신규 오더, 그 다음에 프로핏, 그 다음에 임플로이먼트. 요거 요즘에 얘기를 안 하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결정하죠. 예, 그러면 고금리를 유지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됐나,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예, 엄청난 버블이 생긴 이후에 한번 조정 이후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조심하자. 그래서 이때는 항상 뭐죠? 예, 일단 현실 부정을 합니다. 아니야, 더갈 거야. 강세장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번 장세는 유동성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예. 죽질 않아요, 시장이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결정과 그다음에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공포와 포기 단계, 좌절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앞으로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호프, H, 이제 하우징 스타트, 예, 신규 착공이죠. 그러면 요거는 어디랑 이제 비교를 하시냐면, 여기 2008년 서프라임 사태 고기 직전까지 갔다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근데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부동산 버블이었고요. 자, 이번에 또 만들었죠. 13년 상승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는데 지금 내려오는 와중에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이제 그 하우징 마켓 인덱스인데요. 얘는 상당히 높이 올라왔죠.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 다시 나온 건가, 올라가는 건가, 지금 일단은 요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우징 마켓.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 같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폭락을 하다가 반등이 세게 들어온 상황이니까 요 지표는 좀더 살펴보자. 그래서 결국에 신규 착공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고, 인덱스는 반등이 세게 나온 상태다. 주식 시장과 비슷합니다.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ISM, Manufacturing New Order, 신규 오더인데, 예, 지금은 안 좋은 데 있죠? 45니까. 예, 무슨 얘기죠? 예, 침체에 빠진 겁니다. 회사들이 침체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팬데믹 상황이죠. 25까지 내려갔었었고요. 여기가 리먼 사태.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은 요 정도예요. 30, 40, 요 근처인데, 그러면 좀더 내려오면 닷컴 버블급,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좀더 지켜보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제조업 쪽에, 물론 이제 미국이 그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작죠. 제조업이, 서비스업이 주고, 그래서 별로 뭐일것 같다 그러는데, 제조업도 살아야 서비스업도 사는 겁니다. 제조업이 부실한데 서비스업이 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실한 이유가 있죠.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습니다. 예. 미국만 혼자 독약청청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결국엔 유럽, 중국, 아시아를 뿐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당연히 제조업 쪽이 안 좋으니까 이익은 어떻죠? 네, 이익은 안 좋다. 여기 주황색 선이 EPS, 이익치 추정치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선이 주식시장인데 오버슈팅이 돼 있죠. 원래는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만 지금 살짝 과열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어제 나온 기사 중에 제가 발췌를 제일 했는데, 자, 실적을 발표한 S&P 500 지수 상장 89개 기업 중에서 75%가 추정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추정치죠?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웃돌았다. 그런데 그 뒤에를 보면, 그러나 3년 평균인 80%, 5년 평균이 77%를 밑돈다. 예, 아까 매뉴팩처링 신규 오더랑 똑같은 말이죠. 이에 대해서 실적 침체가 심화. 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면 결국엔, 자, 무슨 얘기죠? 요거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EPS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좀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후행적인 지표 중에서 이제 우리 실업률이 있는데 실업률보다 조금 상행하는 게 요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신규가 아니라요. 신규는 하도 들쭉날쭉하니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자, 작년 9월에 바닥을 쳤고요. 네, 올라오다가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75만 건. 그러면 이게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한 200만 건은 넘어야 돼요. 네, 이게 가려면, 위쪽으로 가려면. 그래서 여기 닷컴 버블, 여기가 리먼 사태, 이때가 팬데믹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팬데믹 상황과 좀 비교하면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여기 리먼이나 닷컴 버블급으로 갈 개연성이 높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치우면 나옵니다. 구글링 하시면 나오니까 요거를 좀 보시고 요거의 증감 여부를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는 게 요거죠. 이게 뭐냐면 연구 실업입니다. 연구 실업. 자, 연구 실업은 나는 아예 이제 안할 거야. 뭐 이렇게 할 때. 그럼 여기 보시면 자, 123만 건, 125만 건 근처에서 이때가 닷컴 버블이고요. 이때가 리먼, 이때가 팬데믹입니다. 연구 실업이 확 늘죠?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올라가고 있죠? 예, 네, 뭐 여기서 와리가리 하지만 123만 건에서 여기 바닥 다지고요. 올라가고 있다. 결국엔 무슨 얘기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 과열됐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미 정부에서 정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 돈은 무한정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책에 의한 덜 실현되는 그 정책에 의해서 얘는 서서히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표시된 대로 보시면 각그 시기별로 엄청난 실업률이 연구 실업이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다. 자, 우리는 철저히 대비하시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겨 보시고, 자, 중요하죠? 네. 썸네일에 맨 폭락 뭐 이런 것만 얘기해 갖고 완전 폭락론자로 찍혔는데, 예. 저는 파동론자고요. 추세론자입니다. 이따가 또뭐 간단하게 또 올릴 것 같은데요. 이따 장마감 시황에 일단 뵙고요. 아무튼 잘 대비하시기 바라고, 지금 호프는 희망이 아니라 이제 절망 쪽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잘 보시고 앞으로 상황 잘 체크하시고요. 자, 이거는 반드시 진행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 내용들 꼼꼼히 여러분들이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장마감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